안녕, 머냥입니다. 구독, 빠밤.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올게요. 자, 해서 저장. 내 아이를 불러주시고, 자,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남았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여기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펜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오, 저 2번을 봤는데 발바닥이 뒤로가 있다. 그래서 발바닥 뒤로 갔어야 되는데 앞에 와 있죠. 발바닥 뒤로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수정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된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됐다 싶으면은 저장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가 가능할 텐데 저는 익스포트로 가야 될것 같아요. 2022라서 퀄리티만 확인해 주세요. 퀄리티 확인해 주시고 JPG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 그래서 저장. 얘도 마찬가지. 파일에서 익스포트 as 저장. 퀄리티 확인. 2번을 저장했었구나. 1번을 저장하겠습니다. 익스포트. 그래서 이게 10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400, 500, 100% 맞죠? 네. 그래서 저장.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파일에서 익스포트 as. 여러분들은 save as에 있을 수 있어요. 저장. 저장. 여기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할수록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PSD는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40에 50. 2번도 마찬가지. 40에 50. 그 다음에 3번은 60에, 60에 40. 4번도 마찬가지.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 저장만 누르면 되죠.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그러면은 직접 봤을 땐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패스 살아있죠. 이런 거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그 다음에 워프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제대로 줬는지 이런 거 본다라는 의미로 PSD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원래 이렇게 작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장한 여기 보시면 8개 파일 있죠. 이거를 전송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송하기 전에는 무조건 원본 사이즈로 용량 크지만 그냥 전송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가지고 전송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3번 돌발로 올게요. 저는 머냐였고요. 구독, 빠밤.